네, 여러분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에서 좀 더 우리 좀 밝고 힘찬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어제하고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 계속 암울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뤄야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회가 개선이 되고 권력이 바뀌고 그 사람들 뭐 하여튼 요만큼이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박찬대 의원님, 박찬대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무거우시죠? 예, 뭐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네. 인사를 건네기도 좀 참담한 상황이어서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젊은 자식들이 있는데 네. 의원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저 예, 22살 아이고. 군대가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참 부모가 진 사람들이 더 아팠어. 어이구, 야, 나 저도 둘째한테 너 진짜 그날 밤에 안 들어오길 잘해. 나 집에 있길 잘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보자마자. 저도 주변에 예. 우리 친구들하고 선배님들을 보면 예. 아침에 무조건 방문을 열어본다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늦게 다니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좀 잠자리 일찍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참사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참사 내용을 보고서 예. 바로 아들 방, 딸 방으로 가서 네. 얘들 방에 자고 있는지를 살폈다고 하니까 아, 부모가 진,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딸, 아들 가진 모든 자식들 가진 사람들을 마음 동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요, 예. 저도 어제 네. 25살 네. 청년 빈소를 찾았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지역군 아니고 같은 연수구에 있는 네. 희생자인데 거기 가서 뭔가 좀 위로가 좀 됐으면 싶은데 그냥 밤늦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 왔거든요. 뭐, 예, 뭐 부모님들은 뭐 정말 황망하시고 하늘이 무너질 거예요. 제가 무슨 위로를 건네야 될지 무슨 도움을 드려야 될지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오늘 돌아왔는데 네.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찾다 예, 보니까 예. 아휴 또 뭐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하는데 아이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예. 그래서 벌써 토요일 날 참사가 있고 일요일, 월요일, 오늘 화요일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점점 더 슬픔이 깊어지고 예. 예, 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치를 떨리게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요. 네.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하니 수습, 뭐 수습 기간이라서 애도 기간과 수습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뭐 정진상 위원장인가요? 정진영 그만두라고 그러고. 근데 수습은커녕 이것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수사하는 미뤄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걸 자꾸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뤄인지 뒤로인지 사람들 또 국민들 청각 테스트를 또 해요. 이 사람들이. 예? 제가 볼 때는 예. 아직 책임 있는 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못 듣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행안부 예. 장관은 세 차례 네 차례 말을 번복해가면서. 네. 얼마나 실망스럽고 네.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쭉 네. 들었는데 지금 이 참사의 원인을 네. 일부 업소라든가 일부 참가했던 청년들한테 돌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엉뚱한 희생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철저한 책임 회피 아닌가 네. 만약에 공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정을 예.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서 해나가겠다는 뜻인데 네.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말을 하고 네. 책임지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인인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예, 도저히 뭐 이해가 지금 안 되고 가요, 있습니다. 예? 예. 진짜? 지금 추모 기간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추모는 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아들과 딸이 이태원에 가서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도 땅이 꺼진 것도 아니고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 아니에요 이거?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을 두 번 갔었거든요. 아, 네네. 어제도 가고 네. 그제도 가고 또 오늘도 이제 우리 의원들하고 또 한 번 더 갈 건데 네. 너무나 평범한 자리예요. 3.2m 예, 요 스튜디오 정도 수준이고 네. 그 좁은 거기 안에서 네. 이게 보니까 주변에 뭐 파손된 것들도 없어요. 그 옆에 유리도 있고 또 클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도 있는데. 유리도 멀쩡하고 샤시도 파손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신발 같은 거 널브러져 있던 것들은 다 치웠던 것 같고요.
아직도 소품에 사용됐었던 머리에 썼던 예, 예. 아직도 막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그저께 보았고요. 그다음에 뭐 망토라든가 모자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데 이 평범한 좁은 골목 내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또 그 앞에는 또 CCTV가 있거든요. 네. 뭐 경찰들이 그거 계속적으로 보고 있을 텐데 계속 돌려보고 있대요. 그거. 그리고 갑자기 사고가 터진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참사가 일어난 것도 이틀째였고 네. 그리고 한 8시 되기 전에도 한번 네. 뭐 또 한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한 그 젊은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서 아, 맞아요. 예. 예 앞으로 네. 또 뒤로 아. 또 이렇게 통제를 해나가면서 어. 서로 협해서 그걸 빠져나갔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한 7시에서 8시쯤 그 일이 있고 한 2시간이 흘러서 네. 10시에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네. CCTV를 통해서 네. 또 주민들의 어떤 또 상가 주인들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신고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신고 예,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추모 기간이라고 해서 네. 뭐 조금 자제하고 있는 부분은 예, 예, 있는데 예. 진정한 추모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는 것 아닌가 네. 이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오늘 행안위에서 네, 아. 현안 보고가 있어요. 아, 행안위가 열립니까? 오늘? 아마 국민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아니 왜 보고만 하냐. 현안에 대한 질의도 하고 네. 자료도 요청하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지 네. 않겠냐라고 네. 하는 것이 예상은 되는데 네. 지금 국힘 입장에서는 현안 보고로 한정해야만 행안위를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강한 반대가 있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네. 여야가 네. 책임 있는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2시에 행안위가 열리기는 하는데 네. 현안보고 중심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의 보고의 내용에는 네. 뭐 피해자라든가 보상의 일부 정도만 발표가 됐지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거든요. 보상을 뭐 1,500만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이것만 보도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현안 보고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오늘은 일단 네. 살펴볼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5일까지 뭐 추모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은 그때까지 못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추모 기간도 누가 발표한 겁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5일까지라 꼭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게 어디 뭐 법률이라든가 그 나와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근데 추모 기간을 정해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정쟁에 사용되면 안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 있죠. 근데 네. 나쁜 정치에 이용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만 진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자칫 정쟁화되면 정쟁화되면 그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라든가 이런 게 훼손이 되니까 계속 그걸 굉장히 인내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저걸 정쟁화시키고 있거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것은 추궁의 기간이 아니라 추모의 기간이다. 그게 정제 아니에요? 정치적 반응이죠. 예? 이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예. 그거야말로 못된 정치인 거죠.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도 11월 5일 날 촛불 집회하고 총선 집회하는 날까지 딱 잡아왔어요. 그리고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래요. 뭐 그 논문 쓰려는 모양이죠 그 사람? 예? 이거 다 이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정쟁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여요.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책임 있는 자세 절대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국민들의 분노를 더 들끓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진정한 추모는 네.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그렇죠. 예. 위로에 있어서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참사를 당했는지 원인에 대한 분명한 규명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추모 기간에 네. 일부 억누르고 있지만 네. 오늘 행안위의 현안 보고의 내용을 보고 네. 그리고 나서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오늘 제가 서울의 소리에 나와서 네. 예. 마음 무겁게 나오셨죠. 예, 예, 예. 마음 무겁죠.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나오고 싶지 않으실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예. 예, 국민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사실 답답하고요. 네. 어제 빈소 가서 느꼈던 그 마음 그대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이제 네. 현장 다니시고 또 행안위에 계시고 각종 정보를 봤을 때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냥 뭐 아직 뭐 뭘 돌려본 네.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접하셨을 테고 지금까지 상황이라든가 그럴 때 이게
집중 원인은 뭐다 이렇게 좀 한 말씀. 네, 일단 네. 말을 아무리 자제해도 네. 이거는 명백하게 네. 피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아니 네. 정치 행정 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네. 분명한 사회적 참사다. 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요. 네. 이것이 벌어지게 된 것은 네. 결국은 이제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예년과 같은 정도의 사실은 관리와 통제만 있었어도 맞습니다. 이런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 네. 지금 교통 차량 통제 안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확 몰려드는 거 예측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10만 명 이상 모일 거라고 생각을 네.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좁은 골목 안에서만 운집하게끔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뒀다는 거.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예. 예. 그 동선만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줬어. 그것만 했으면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앞으로 뒤로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또 한쪽으로는 내려오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 사고는 피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네. 나온 인원이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일방 통행을 했다면 네.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분들은 다른 길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골목이 크게 세 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서 그 위쪽을 봤더니 네. 위쪽에가 이제 저기 그 메인 상가였던 것 같아요. 네. 거리가. 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그 참사가 일어났던 골목이 있고 네. 그 옆쪽에 골목들이 있어서 세 개의 골목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양쪽으로는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만 순환이 있었어도 되고요. 예. 아까 그 한 여성이 예. 그 청년이 이렇게 했었던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통제가 되었는데 네. 왜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예. 경광봉 들고 네. 그 진입하려고 하는 시민들한테 돌아가세요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정말 민주시민 아닙니까? 말 잘 들어요. 예, 6년 전 우리 정말 촛불 네네, 집회 혁명 때도 네. 단 한 차례에 맞습니다. 사고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안전사고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네. 거기서는 컨트롤타워도 없고 왜 그런 걸 예측을 안 하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안 만들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원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네. 지금 굉장히 상식적이고 예년에도 그랬고 28일도 있었고 그 전에 보름 전에도 직후 전 축제도 있었고 왜 그날만 그 안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예. 그것도 공교롭게 아까도 네. 뭐 말씀하셨겠지만 네.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모두 자리에 없었어요. 그날이요? 예. 서울시장은 뭐 어딘가? 서울시장은 이제 예, 예, 외국에 갔고 네. 용산구청장은 지방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경찰이 있었는데 예. 뭐 130명을 투입을 했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것보다는 범죄 수사에만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경찰의 역할이 범죄 수사도 있고 안전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균형 잡힌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뤄지고 있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데만 오히려 올인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대책이었다. 저는 뭐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보입니다. 경찰에도 분명히 그 데이터가 있었을 거고요. 구청에도 데이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태원 거기가 어떻다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뭐 그 지자체장이라든가 경찰에서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인력도 투입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고서가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텐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서울시가 뭐 제대로 된 안전대책 회의를 사전에 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용산구청은 안전대책을 사전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했다 그러죠. 예, 예 했다고 하는데 그 뭐 대부분이 뭐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예, 뭐 단속이라든가 이런 쪽 위주였고 안전과 관리된 사전 계획조차 없었다. 그리고 특히 어저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네, 예 조문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 현장을 가서 예. 용산 그 소방 서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그 몇 가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어떤 겁니까? 사전에 준비 없었다. 교통 통제 없었다. 뭐 그런 거 분명하게 확인을 했었죠. 주최 측이 없어서 주최 측이 없으니 놔뒀다 그냥. 사실 경찰과 국가의 기본적인 가장 업무는 네. 물론 매뉴얼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그거는 기본 아닌가요? 그럼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부분을 네. 반드시 살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할로윈 축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 특히 2017년 같이. 그때는 20만 명이 넘게 몰려들었는데도 예, 사고 없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예, 정말 경찰의 역할, 네.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뭐 경찰 투입으로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다라는 발언은, 아니 그렇다 그러면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경찰이 왜 존재하는지, 왜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오세훈 시장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날 네. 외국 나갔다가 싹 들어오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애도를 표한다. 그 얘기만 하고 지금 뭐 일철 나타나지가 않아요. 참 약은 사람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오 시장. 그 서울시장이 사실상 행정에 대한 책임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요. 쏙 들어가서 말이죠. 그리고 어제 그 분향도 혼자 안 가고 한도수 총리 갈 때 싹 묻어가고. 네? 전형적인 기회주의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것만 넘기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면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어도 네.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외신에서도 너무나 예. 참담한 사고에 대해서 예. 사실은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의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냉정한 판단을 하는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예, 문화일보에서도 단독이 그래요? 몇 건씩 나오고 예, 그래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네. 또 예년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네. 상식적으로 왜 전혀 사전에 안전대책이 없었을까. 예, 뭐 너무 아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예. 대책본부장으로서 네.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습을 지원을 하고 네. 그다음에 추모를 준비한다라고 네. 하지만 결국은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네. 궁극적인 우리 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로드맵 같은 거는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 민주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화 시킨다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네, 뭐 지금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개별적으로 장례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발인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뭐 검한 것도 안 돼갖고 하루 종일 그 유족들이 말이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오늘부터 이제, 발인이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참사는 토요일 날 일어났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늘 화요일인데 네. 이제 나흘째부터 오늘부터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 위원장들이 자기 지역의 희생자들을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부터 거의 발인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수요일인 내일 정도가 되면 네. 예, 장례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제 제가 유족들을 만나봤는데 예, 예. 유족들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아마 지금 맨정신이 아니시죠. 제정신을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울 거고 결국 이제 이분들의 그 마음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네. 뭐 20살 특히 20대 이하 희생자가 70%가 넘거든요.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잃고 난 부모들 유족들의 그 마음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아이들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풀려야 되고 예. 그다음에 원인도 규명이 돼야 되고 예. 책임도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 이 부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국민들의 요구와 함께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까 장례 절차 네. 진행과 관련해서 아, 예, 예. 수습과 관련된 부분 네. 그다음에 또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끔. 예. 근데 제가 어저께 말을 건넬 수가 없더라고요.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불편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다 해도 위로가 안 될 게 뻔히 있다 보니까 그냥 가서 조문하고 그냥 밤늦게까지 앉아있다가 그냥 온 거였거든요. 아마 그 자리에 갔던 시민들 조문했던 네.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일한 심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습을 지원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국민 추모도 같이 지원을 하면서 네. 결국은 원인을 규명하고 네. 오늘 오후 2시에 행안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한다는 거죠? 네. 보고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같은 레퍼토리를 또 읽겠죠. 주최 측이 없어서 그랬다. 제도화되지 않았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그러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CCTV를 경찰 국수원에서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랬는지 뭐 하지 않겠느냐 뭐 참다. 이상민 장관 발언은 뭐 의원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뭐? 뭐 아까도 말씀대로 네. 뭐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 아닙니까?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겸허하게 사실은 국민 앞에 잘못 시인하고 사과해야 되지 않나. 원래 해안부 장관의 그 규정된 역할이 어떤 겁니까, 의원님? 사실 뭐 경찰청도 좀 해안부 장관 소관하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부장이 들어왔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소방도. 국민의 행복, 안전, 네. 지자체의 관리, 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임은 용산, 네. 그다음에 서울시, 네. 그다음에 경찰청, 네. 소방청 여기가 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하에 아래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물론 소방청과 네. 그다음에 경찰청은 외청으로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휘를 가지고는 있지만 네. 결국은 서울시가 안전대책 적절하게 잘 행정조치했는지 용산도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야 될 거고요. 네. 특히 경찰들이 네. 왜 CCTV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다 살피면서도 안전대책을 못 마련했는지 이런 거 다 살펴야 될 최종 책임은 행안부 장관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행안부 장관이 첫 번째 발언을 모든 사람을 뜨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경찰력 예, 뭐 배치를 해도 막을 수 있는 참사는 아니었다. 또 뭐 라고 했다가 뭐. 예, 또 뭐 너무 또 비판이 심해지니까 네. 그게 또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경찰력을 투입해서도 막을 수 없는 참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도 모든 게 다 그런. 예, 그럼 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예. 방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원인과 결과에 대해 가지고 대책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전에 왜 그걸 못했냐? 그리고 또 할로윈이 올해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용산 특히 그 이태원 지역은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네. 특히 이거는 외국에서 익숙하지만 네. 우리 젊은이들한테 네. 젊은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문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죠. 문화가 문화라는 게 공유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변화되고 우리에 맞게 우리 젊은이들이 바꿔낸 거거든요. 이게. 지역 축제 중에서도 사실은 젊은이들한테 많이 네. 더 특화되어 있는 네. 네, 축제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을 꼭 뭐 귀신 뭐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 나간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뭐 젊은이들 거기 나간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원인을 돌리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희생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가정입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의 분노할 이상민 장관이 발언이 문제가 있고 제대로 장관 역할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건 진상규명 국회에서 할 테고 야당에서도 할 테고 또 아마 국민들도 막 하게 될 테고 이제 좀 이 추모의 부분이 좀 오늘이 발인이시라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실 테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상민 장관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네. 내 책임 회피성 발언을 자꾸 하는 게 사실은 국민적 분노가 있는 거고요. 지금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예. 뭐 행안부 장관, 뭐 경찰청, 뭐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국민들의 판단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잠깐 분노를 억누르고 지켜보고 있지만 뭐 유승민 전 의원이 파면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은 파면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면감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 아직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있다가 발인 좀 하루 이틀 지났다가 이제 목소리를 내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당 차원에서 하는 발언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대책본부다 보니까 당보다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검찰에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 네, 뭐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검찰이 왜 그렇죠. 뭐 또 거기 좀 미러미러 그 사람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뭐 신원을 확인하고 뭐 네. 검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검안서가 없어서 못했다니까 신원 확인하고 검시하고 네. 뭐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역할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나라 행정부가 네. 모든 인사에 있어가지고 사정기관을 비롯해서 중요한 역할을 거의 다 검사한테 검사 출신들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검사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행정부라고 하면 해야 될 너무나 다양한 일들 네. 물론 과거도 돌아봐야 되고 네. 현재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데 네. 과거의 사건 수사, 범죄, 그다음에 정의 실현에만 국한되어 있던 업무에 있던 분들이 네. 그대로 다양한 목적에 행정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전부서에 네. 검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건 참으로 심각한 인사 편중 아닌가. 정말 인사 참사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이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죠. 그냥. 검찰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사실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약한 나라도 제가 알고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지금 검찰 뭐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말은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네. 선택적 정의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를 많이 합니까? 그 지금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지금 최고위원이시고요. 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겨냥한 수사 이런 분들 오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구 원장이 들어갔으면 뭐 예 오늘은 그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네. 한 가지만 규정 짓는다면 이거는 뭐 정의 실현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정치 보복입니다. 네. 분명한 정치 보복이고 네. 아주 불공정한 네. 수사입니다. 네. 선택적 수사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압수수색이 제가 오래전에 집계했던 신문기사만 가지고도 네. 224건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네. 본부장과 관련된 비리, 네. 네. 뭐 도이치모터스, 공공지구 부동산 개발, 네. 그다음에 경력 위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빵입니다, 빵. 도대체 224건과 네. 빵건, 네. 이거 공정한 수사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정치 보복과 공정하지 못한 수사, 네.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의심이 지금 농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이 용산 이태원 참사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예, 지금 애도 기간을 갖고 있는 동안 서로 이제 정치적 공방은 네. 지금 안 하고 있는 중이라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좀 예, 자제하는 편입니다. 안 내키시려고 그러는군요. 예. 자,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제가 물론 의원님 또 나중에 말씀하시겠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지금의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권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뭐 총리,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행태를 봤을 때는 이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 안 할 것 같아요. 이들을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언을 합니다. 며칠 사이에 이들이 벌인 행태에 대해서 안 하고 또 이렇게 뭐 추모 애도 기간이다 그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미뤄 비디오 녹음기 틀고 그러면서 양비론으로 가고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돼요. 정말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뭐 이 참사 네. 진상을 규명할 만큼 네. 그렇게 복잡한 사건인가요? 전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저는 결국은 이러한 참사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네. 안전대책 미비를 비롯한 네. 사실 책임 있는 자들의 네. 솔직한 시인과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그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네. 책임 회피하는 모습, 나라의 주인인 국민 앞에서 네. 권력과 권한을 지고 있는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정치인의 소명과 역할로 봤을 때는 정말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네. 어저께 우리 최고위원을 회의를 할 때도 네. 이재명 대표가 먼저 국민 앞에서 크게 사과를 사과했죠. 했거든요. 야당 대표가 사과했어요. 예. 그래. 예, 예.
지금 뭐 현재는 의원님도 참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어렵고 자, 자 오늘 제가 하여튼 두서없이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의원님 너무 반가우세요. 예. 네.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네.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뭐 우리가 작년에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래서 네. 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네. 인정을 받았고 특히 전 세계에 네. 사실은 국격과 네. 위상을 높였던 대한민국 네.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참사가 네.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예, 슬픕니다. 네. 그 세월호의 상처가 지금도 완전히 씻어지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예, 정말 깊이 있게 예, 사과를 드리고요. 네. 희생자들에 대해서 정말 명복을 빌고 우리 유족들에게는 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특히 부상자들은 네. 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상자들도 좀 위험하다 그러대요. 식물인간들이. 예, 지금 중상자가 33명으로 되어 예. 있는데 이분들은 다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하시고서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휴유증과 뇌손상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분들이 또 치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고통이 예. 있을 거라고 보이고 네. 지금은 희생되지 않고 탈출한 네. 분들도 정신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을 뭐 다 해결하고 위로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네. 수습과 그다음에 위로 그다음에 분명한 원인을 규명을 하고 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네. 분명하게 만들고 네. 때가 되면 네. 책임도 분명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형국이 희한합니다. 집권 여당과 권력 담당자들은 요만큼도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는데 야당 대표와 지금 야당 의원분들이 대신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 형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의원님 하여튼 어려운 고문을 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거의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 또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시고요. 반드시 진상 규명하고요. 이 못된 놈들은 분명히 책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진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원님. 네. 예, 정말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네. 원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